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유통시장 안에서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체감상으로도 점차 더 느끼고 있었는데 4월 시장 안에서도 5월 시장 안에서도 그 수치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온라인은 전년 대비 22.2%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미 온라인이 50%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음식료 업계인데요. 유통시장 안에서도 음식료 업계가 어떠한 흐름일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계 최근 트렌드다,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빠르게 더 빠르게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바로 주문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는 퀵 커머스에 대한 인기가 정말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뭐 말로만 들어도 너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이 업체 입장 안에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빠른 배송을 위해서 도심 중심에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측면 안에서도 그렇고 그 좀 수요를 예측하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퀵커머스 시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 퀵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지금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에 1조 원대였는데 2025년 내년에는 5조 원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성장세, 시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기업은 뭐 배달의 민족 비마트일 텐데요. 이 비마트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 34%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뛰어든 시장이 바로 마켓컬리인데요. 저희가 또 이 마켓컬리, 이 주가 측면 안에서도 언제 상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켓컬리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컬리가 이제 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소비 환경 패턴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 마켓컬리는 가족형 소비 구조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그 1, 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1인 가구들이 충동적인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도 좀 따라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마켓컬리의 상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흑자 전환 처음으로 일어난 만큼 이제 상장이 어디까지 왔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2022년에 좀 상장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2023년 이 몸값 자체를 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첫 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또 유통업계에 큰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업성 측면에서 성장성을 강화하는 측면 안에서 좀 노력을 더 끌어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유통업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10% 가깝게 급등세 6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약간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았었고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 링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 링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리콘 링은 이제 웨이퍼를 잡아주기만 하지만 하나 머티리얼즈 제품은 잡아주는 것하고 동시에 가스라든지 특수 가스의 도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쿄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쿄 일렉트릭이 그동안은 약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았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반도체가 2나노, 3나노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도쿄 일렉트릭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신다면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50% 정도 이상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의
한 지분을 한 14%,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대주주이기 때문에 도쿄 일렉트릭의 장비가 공급이 많이 될수록 하나 머티리얼즈 제품이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으면 더 많은 제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만큼 매출이 좀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뭐 HBM 그리고 D램, NAND 계속 쇼티지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특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한 18%에서 20% 사이를 오가는데 웬만한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들만큼의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있는 기업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유무상 증자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자금이 한 350억 정도 자금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그거에 대한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지난 5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저는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버텨졌던 걸 감안한다면 약간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머트리얼즈 계속 간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익처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 보니까는 이제 쿠키런이 현지 시간 26일에 보니까 나오는데 벌써부터 네. 사전 다운로드에서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쿠키런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데브시스터즈가 참 다크호스로 오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게임주 안에서 지금 탑픽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게임주 하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데브시스터즈가 아니라 아마 크래프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데브시스터즈의 이제 가장 큰 이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 IP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쿠키런 IP만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IP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한국, 미국, 지금 캐나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지금 단숨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은 다음에 지금 출시가 가능한 상황. 그런데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만약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한 상태에서 중국의 판호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하게 지금 잡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제 수동 방식의 게임의 이 역발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수의 게임들,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 좀 핫했던 게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임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게임도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반자동 형태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재밌던가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동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좀 기억을 향기를 좀 돋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기에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이제 역발상적인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다른 게임들보다 좀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상한가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위치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가 이렇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면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펄어비스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오나요, 근데? 붉은 사마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네, 벌써 네. 제 기억으로도 지금 2년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나온다고 하니 저는 이제 신작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임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어제 NC소프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C소프트 지금 하루 만에 꺾였잖아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임주는
게임주답게 신작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외에 대내의 변수는 그냥 짧은 이슈몰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이 좀 강하다, 게임주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L입니다. 이전에도 김대종 본부장님이 부품주 가지고 왔을 때 엥? 부품주 잘 갈까요? 막 이랬는데 진짜 부품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오늘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약간 상승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제 해외 공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량으로 한 10만 대 이상 생산을 전환하겠다. 원래 기존에는 프라이드 같은 소형 제품만 생산하던 공장 라인이죠. 그리고 조지아 공장도 곧 이제 가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죠. 인도 관련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는데 이게 다 전기차 쪽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기아가 계속 오르고 있고 부품들도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헤드램프죠. 헤드램프 사업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LED라든지 OLED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할로겐이라고 해가지고 뭐 5만 원 정도 평균 단가가 그랬다라면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뭐 2, 30만 원씩 하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 보신다면 꼭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헤드램프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면 자체가 다 헤드램프라는 아니죠. 어떤 그런 LED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SL이 헤드램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BMS,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 BMS, 전장 이 세 개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의 해외 공장 사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거의 SL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인도 쪽에서 인도 시장이 인도 공장이 확대될수록 SL의 매출은 계속 고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원래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회사들도 뭐 3%, 4% 정도 나오는데 SL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체질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 4만 5천 원, 4만 6천 원이 약간 저항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또 새로운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5%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L이 만약에 4만 5천대에서 6천 원대 그 저항선을 뚫어준다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